최종 특급인 칸! 야, 정말 습하네. 이게 바로 칸의 날씨인가? 이게 바로 칸의 날씨인가? 어때요? 제 용모 보아하니 누군가 생각나시겠죠? 누군가 생각나시겠죠? 오늘은 제가 박찬욱 감독님을 만나 뵙고요. 그리고 헤어질 결심의 두 주역 배우죠. 그리고 헤어질 결심의 두 주역 배우죠. 박해일, 탕웨이 배우님을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언어에 조금 장벽이 있지만서도 제가 그 언어의 장벽을 깨부수는 장면을 한번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잠깐만. 아직 못 들어가는 거죠? 잠깐만. 아직 못 들어가는 거죠? 예. 아, 여러분들 아직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깐이 호락호락한 데가 아니에요. 현장은 늘 딜레이가 있기 마련이죠. 딜레이가 없으면 현장이 아니다. 이것이 영화계의 또 명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여유롭게 걷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속은 정말 신나시겠죠? 정말 신나시겠죠? 안녕하세요. 예. I'm just a fan. Oh, I want to meet you. Oh, beautiful. Oh, where are you videos. from? Atlanta, Georgia. I love Georgia. Coffee. How did you know me? 2 p.m. 아, 2 p.m. 2 p.m. 어떡해, 너무 좋아. 2 p.m. 우리 친구, 2 p.m. 우리 친구로 가자. 우리 친구로 가자. 우리 깐으로 가자. One more time. 자, 우리 깐으로 가자. Okay. No, no, no. 오케이. 이제 좀 가면. 들어가야 되나 봐요? 지금 I have to go, I have to go. Goodbye, goodbye. 후리간으로 가자. 여러분, 현장은 이렇게 급박한 겁니다. 지금 바로 시간이 났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와우. 야, 바로 해변이 있잖아. 방금까지 K-POP 팬과 제가 담소를 나누다가 지금 바로 해변에 와 있죠? 이게 깐입니다. Pretty woman walking down the beach. Pretty woman. 이게 깐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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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세요. Sit down, please.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장모님. 한국 감독이 칸 영화제 감독상을 받은 건 취하선을 연출한 임권택 감독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박 감독은 수상 소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낸 영화계를 위로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깐은 언제 오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오늘 새벽이죠. 12시 넘어서 왔으니까. 시차는 예. 어떠세요? 지금 젤렉이 약간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 보이나? 예.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가 정말 만나 뵙고 싶었는데 사실 제 이름은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럼요, 제재. 예. 어허. 저는 앞으로 해도 제재, 뒤로 해도 제재입니다. 예. 혹시 문명특급은 보셨는지? 예, 봤습니다. 어떤 편을 보셨어요? 한가인 씨. 이런 한국에서 나오긴 좀 어려운 코니까. 눈도 또 이렇게 어디 빠지는 눈은 아니고. 저희가 그 김태리 씨 나오셨을 때도 언급을 좀 했어요. 박찬욱 감독님과의 첫 만남에서 감독님 어차피 저랑 안 하실 거잖아요 라고 아주 당차게, 예, 당돌하게 말해서 박찬욱 감독님이 욱하셨는지 나 너랑 할 건데? 그런 종류의 대화가 있긴 있었죠.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 예. 그 캐스팅 비하인드 관련해서 그건 안 보셨구나. 네. 보통 본인의 그런 모니터링은 안 하는 편이시군요. 절대 피하는 편이죠. 쑥스러워서. 약간 샤이한, 예, 그거를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오늘 감독님을 좀 오마주해서, 예, 이것도 사실, 예, 스프레이로 굉장히 오늘 많이 공들였거든요. 예, 이것도 사실, 예, 스프레이로 굉장히 오늘 많이 공들였거든요. 요새는 좀 안경을 좀 큰 걸로 바꾸셨는데 이것도 약간 옛날에 좀 얇은 거 많이 끼셨잖아요. 예, 이것도 약간 옛날에 좀 얇은 거 많이 끼셨잖아요. 예, 그런 걸로 한번 저희가 준비해봤는데 어떻게 제 스테레오타입 어떠세요? 잘 어울리세요. 혹시 지금 이제 헤어질 결심이 곧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예.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안 놀랬대. 웃는 거 봤어? 영화관에서 많은 한국 팬분들이 좀 봐주실지 많이 기대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제가 쉬지 않고 일을 했는데, 네. 단편 영화도 만들고, 네. 뭐 TV 쇼도 만들고, 네, 했는데, 네, 네.
네네네. 극장용 영화는 아가씨 네. 이후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정말 굉장히 긴장되고요. 네. 그리고 이 지금 극장 상황이 네. 계속 몇 년째 안 좋았잖아요. 네네.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가, 과연. 아, 과연. 영화, 예. 영화는 영화관에서 봐야 한다는 네네네. 것을 요즘에 또 특히 많이 실감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다들 마스크를 또 벗고 다니면서 이제 와, 정말 종식으로 가까워졌구나. 그런 느낌이 딱 와요. 또 이제 개봉날에 좀 영화관을 살피신다는 루머가 있던데, 이번에도 한번 영화관에서 좀 순찰을 좀 도실 생각인지. 제가 영화관에서 관객들과 함께 영화 보는 일을 굉장히 겁을 내는 편이어서. 왜요? 그리고 또 제가 만든 영화를 직접 보는 것도 사실 되게 두렵고 너무 잘못된 것만 자꾸 눈에 띄고 또 고치고 싶고 뭐 그러니까. 어쨌든 좀 성에 안 차는 장면들이 네. 보이셔서 진짜 완벽을 위해서 향해서 정말 한땀한땀 공들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또 되게 흥미로웠던 게 우리 정석영 작가님이랑 이번에도 같이 각본을 쓰신 걸로 아는데 그 하드를 연결해 놓고 모니터랑 키보드를 이제 두 분이 서 듀얼로 이렇게 서로 쓰시는 거를 누가 또 지우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다고 들었어요. 작업 방식이 그게 너무 흥미로웠는데 저희도 사실 구성이나 뭐 이런 거 기획안 쓸 때 그렇게 하거든요. 같은 프레드 시트에서 저는 솔직히 내가 쓴 거를 누가 지워놨다 그러면 살짝 기분이 상해요. 그런 경우는 없으세요? 안 볼 때 하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블록 설정을 한 다음에 자 지운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아니 동의를 구하죠. 그러니까 괜찮아요. 동의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논쟁이죠. 아 그래요? 네. 작가님만 정말 잘 통하시는 게 느껴져요. 너무 훌륭한 작가예요. 아 정말요? 이번에도 또 함께 조상영상. 이번 의상은 조상경 씨하고 같이 늘 해왔던 그 팀 출신이에요. 이렇게 약간 영화가 다 추천자로 흘러가나 봐요. 아니 그렇진 않고 그 개봉된 영화를 보면 아 저 사람은 실력이 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성격도 좋은지는 그건 이제 그 일해본 사람한테 물어보긴 하죠. 아 래퍼 체크. 그렇죠. 뒷조사. 아 뒷조사. 뒷조사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복수 3부작이랑 소녀 3부작이 좀 얘기가 많이 되는데 복수에 왜 그렇게 좀 이렇게 집중을 하셨던 건지. 아. 혹시 누구 복수하고 싶은 사람 있으셨어요? 누구나 있지 않겠어요. 아, 네, 저도 그렇고 실제로 할 수는 없으니까. 아, 풀어내신 거구나. 그러니까 자꾸 이제 상상을 하잖아요. 저도 상상 많이 했고 상상 속에서나마 잔인하면 잔인할수록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실행하지 않아도 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잔인할수록. 예. 그런 쪽으로 자꾸 발전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제가 듣기로는 그 아가씨에서 그 물에다가 서적들을 다 버리는 신도 물감을 뿌리는 걸 우리 감독님께서 새로 거기서 이제 추가를 하셨다 들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그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제 각본을 쓰는 단계에서부터 나는 물감 뿌릴 거야 이렇게. 각본에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촬영을 준비할 때 뭐 전날이나 전전날이나 그때 했던 것 같네요. 아 그런 식으로 또 현장에서 추가되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많진 않아요. 아 그렇군요. 아 근데 그래서 박쥐에서도 그 행복한복이라는 집이 한복집인데 이제 마네킹은 이제 서양인 마네킹이고 그 가옥 구조도 일본식이고 그리고 2층에 또 하는 중국식 마작에다가 또 마시는 건 러시아 보드카를 마신단 말이에요. 이게 약간 각국의 재밌는 점. 현대 한국이 영화적으로 볼 때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가 여러 요소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그것이 어찌 보면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어찌 보면 또 묘하게 토착화되면서 또 재밌는 조화를 이루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 재밌는 점 같아요. 아 맞아요. 이번 헤어질
결심은 어떤 좀 이런 연결성을 생각 염두에 두시고 만드신 건지. 이 영화는 15세 관람가 영화 오랜만에 15세라. 이전 영화들과는 좀 많이 다른 편이에요. 좀 자극적인 면이 좀 약 좀 그걸 좀 절제했고요. 그보다는 좀 더 미묘하달까요? 예, 그런 영화 만들고 싶었어요. 아, 미묘하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러니까 헤어질 결심이라는 게 헤어지겠다고 결심을 해도 헤어지기가 좀 어렵다. 그렇죠. 진짜 헤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의구심에서 시작한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아, 헤어지겠구나 그렇게 바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과연 될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의도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도 그 말씀을 하시는 게 혜준이가 이제 되게 청결하고 형사 역할인데 청결하고 예의 바르고 뭐 물티슈를 뭐 상의에 12개 하의에 6개 막 들고 다니고 립밤이랑 핸드크림까지 챙기고 다니고 그리고 항상 이제 뛰어야 되니까 운동화 신는데 구두같이 생긴 운동화를 신고 욕도 안 하고 그런 되게 디테일한 예 그런 되게 디테일한 설정을 하셨던데 형사뿐만 아니라 예. 어떤 직업군이라든가 뭐 항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특히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직업일수록 네네네. 그런 편인데 근데 실제로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투화된 것에서 좀 다른 실제로 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봤어요. 말씀하신 게 보통 우리가 한국 형사물 하면은 되게 좀 이렇게 괴팍하고 또 이렇게 막 야상있고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예, 어느 나라나 좀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번엔 약간 혜준은 좀 젠틀한 형사. 아, 미안합니다. 젠젠 젠틀맨이다. 예. 예. 저희가 예, 제가 왜냐면 그 예. 아, 벌써 가셔야 되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 남은 이 질문은요. 다음에 예, 모셔서 하는 걸로 하고요. 예. 아고요. 예. 예. 아쉽지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시사에 또 가거든요. 어, 예. 예. 제가 한 20분간 기립박수 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아, 감사합니다. 예. 조심히 가세요. 예, 수고하셨어요. 예. 젠젠 젠틀맨이다. 이게 현장입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부터 이제 다 이제 자료 조사하고 수기로 써놨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게 사전에 준비된 그 약속된 시간이 아니라 이 없던 시간을 저희를 위해서 잠깐 예, 이렇게 쳤다가 빠지는 예, 그런 식으로 예, 양해를 해주신 거라서 하지만 저희에겐 또 남은 인터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앞에 말씀드렸을 텐데 기억하시나요? 바로 헤어질 결심입니다. 두 배우분을 만나러 가볼까요?